이쪽은 봉은사, 이쪽은 진관사 이렇게 돼 있네요. 종교를 넘어 마음의 정원 진관사 이렇게 돼 있네요. 템플스테이도 하나 봐요. 진관사에서 여기 이렇게 다리를 넘어서 문이 있네요. 네, 이렇게 다리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북이 위에 비석도 보이고요. 제가 한자를 몰라가지고 삼각산?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한자를 어렸을 때 나름 잘했는데 뭐안 쓰니까 다 잊어버려. 아미타불. 와, 나무 좀 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뻗어 있을까요? 와우. 와우. 이야, 장관입니다, 아주. 요건 약간 초가집 같이 만들어 놨네요. 가운데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 여기 등이 너무 예쁘네요. 진관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네요. 여기 뭐 아저씨 두 분이 웅장합니다, 아주. 사찰 건물 뒤로 이 나무들이 너무 멋있게 뻗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그림들일까요? 제 불교는 잘 몰라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영정 사진을 태우는 곳이라고 돼 있네요. 네, 바닥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아니면 뭐 물을 틀어놓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치광. 김치를 묻어넣는 곳인가요? 종교를 넘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석탑도 서 있네요. 네, 요 옆으로 가면은 향로봉이라고 하고요. 향로봉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물 옆으로 길을 내놔가지고 경치를 구경하기 좋게 잘 해놨습니다. 요게 한옥마을회관인가 봐요. 아,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참 좋습니다.